머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다시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 되는지. 칼슘 대부분 뭐 치즈, 네. 멸치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그렇죠. 멸치하고 먹고 있는데. 네. 네. 이렇게 신경 쓰셔서 드시는 분들도 사실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못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흡수율이 어느 정도냐면요.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mg의 칼슘을 먹었다라고 하면 60에서 80은 대변으로 다 나갑니다. 어? 아~ 네. 그거밖에 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20에서 40%밖에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챙겨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드셔야지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밑줄 쫙 칼슘 섭취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아, 네. 아, 밑줄 쫙 물어봐야 되는 거 같아요. 밑줄 쫙 땡땡. 네, 첫 번째는요, 이제 칼슘이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.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제품입니다. 우유, 치즈, 요거트 이런 것들을 매 끼니마다, 뭐 끼니마다는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금씩 계속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말씀 잘해주셨어요. 이렇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유 같은 거 먹었다면 설사하고 가스차고 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두유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고요. 두유에도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리를 하실 때 멸치 분말낸 거 있죠. 갈아버린 거. 네. 멸치 갈아놓은 거를 모든 요리에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뼈째 먹는 생선이 원래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에 좋은 것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하지 말아야지 될 규칙이 있습니다.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탄산음료 먹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. 네, 네. 그렇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산음료는 뼈가 튼튼해지는 걸 방해합니다.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안 드셔야지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.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또 칼슘 흡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잔까지만 하루에 드신다. 진짜로요? 네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